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상이 아니라 신사고 교과서 신사고입니다. 말 실수해서 큰일 날 뻔했어. 신사고 교과서 수학 2, 네, 46쪽에 13번부터 문제 풀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을 하나 말을 하자면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의 1학년 수학 교과서는 미래인입니다. 그리고 2학년 수원은 비상이고요. 그 다음에 수트는 신사고고요. 신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화통은 동화입니다. 동화출판. 네. 여러 가지의 이제 출판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제 선생님 학교 제자가 아닌 친구들이 들을 때, 아, 이 사람 뭐야? 뭐 비상으로 가다가, 미래인으로 가다가, 신사고로 가다가, 동화로 가다가 왔다 갔다 그래갖고, 지금 막 정신이 없을 텐데, 아, 우선은 우리 학교 애들이 1순위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을 위한 이제 교재, 출판사의 그 교과서 풀이를 우선 끝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수의 친구가 원하는 출판사의 교과서를 풀이를 나가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3번부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x)라는 요 함수와 gx라는 요 함수가 다 친구간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함수 gx로 알맞은 것은? 자, 참고로 이제 연속 함수의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또그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얘는 연속입니다. 연속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 마이너스 2에서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연속입니다. 누가요? fx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고요. 누구일 때만, 연속이 아닌 점일 때만, fx가 연속이 아닐 적일 때만 보면 됩니다. 선생님, 뒤에 것은 왜안 봐요? 뒤에 것은 다 연속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fx가 이 마이너스 1일 때만 이제 보면은 사실 이거 다 연속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뒤에 건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만 이제 유념하고 보면 되는데, 자, fx라고 하는 녀석에 이제 마이너스 1일 때에 즉 극한값 x가 한없이 1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갈 때, 극한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요. 그다음에 우극한값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곱했을 적에 밑에다가 적을게요. 밑에다가 리미트 x가 한없이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이제 자극한이죠. gx가 아니라 fx가 아니라 gx죠. gx 이 녀석의 값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때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극한값, 자, 이 녀석 값이랑 이거 두개 곱해서 나온 값이랑 요거 두개 곱해서 나온 값이랑 어떻게 되어야 된다? 둘다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랑 같아야 돼요. 야랑 둘다 L로 같아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직관적으로. 마이너스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적에 나오는 값이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가장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누굴요? 0이고요. 얘도 0이면은. 둘다 0을 곱하면 0이잖아요. 0.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빨리 바라보는 방법은, x가 마이너스 1로 향해 갈 때의 gx의 극한 값이 0이 되면은 fx 곱하기 gx도 0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요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마이너스 1을 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x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1 빼기 1이니까 얘는 얼마다? 0이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플러스 1에다가 빼기 1을 하면 얘는 0입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것은 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더 하자면은 뭐 답지 풀이를 보면 돼. 답지 풀이를 보면 되는데, 좀 빨리 푸는 방법의 스킬을 선생님은 우선 좀 전수해 주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FM으로 풀려면은 이제 정확한 길이의
곱과 우한끼리 곱시 결과가 같게끔 해주는 것을 이제 속가내면 되는데 매나 기역 니은이 나올 겁니다. 이거 여기서 넘어가도 될까?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줘. 알았지? 자, 이어서 14번을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4번. 아, 13번에 이어서 아, 너무 짜증나. 문제가 이거 풀기가 함수 fx, 아, 내가 귀찮으면 안 되는데. 조심히 잊지 말자, 동원아. 자, 함수 fx가, 두 함수 다음이 불연 속인 x의 값의 개수를 각각 m과 n이라고 할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여라. 자, fx는 나와 있어요. f-x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적어 보도록 할게요. f-x.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fx에다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요. 근데 사실 절대값 x랑 절대값 마이너스 x랑은 어때요? 같죠? 절대값 2랑 절대값 마이너스 2랑 둘 다 가로를 쳤어. 둘 다 얼마야?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플러스 x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절대값 x 이렇게 적고요. 그대로 적고요. 얘는 0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x는 1이니까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 갈로 해줄게요. 갈로 해줄 때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그대로고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1 마이너스 절대값 x, 그 다음에 절대값 x는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1이다. 그래서 여기 x는 1 이렇게 하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자, 뭐 답지 보면 얘를 좀 합치시켰는데 뭐 그런 작업을 해도 되고 하면 해볼까요? 자, f-x는 그래서 요렇게 이거 둘 다 좀 잠깐만 아 죄송해요. 더 심플하게 안 되네요. 네. 요렇게 되고요. 네. 네. 태세전 아니 우디르급. 자, 그다음에 요 녀석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할게요.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해 놨으니까 자,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조금 심플하게 적도록 할게요. 심플하게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 0일 때 얘일 때 0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두 개 지금 더하는 거니까 얘 더하기 얘는 0이니까 그냥 여기다 그대로 적을게요. 어떻게 길게 적자 그냥. 0 뭘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랑 요때 더하면 얼마다? 0이죠. 그래서 0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됐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때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잖아요. 0이죠? x가 얼마일 적에? 1일 적에. 그 다음에 남은 게 얘죠. 얘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적에는 얼마다? 얘 더하기 얘니까 2 빼기 2 절대값 x겠네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심플하게 적으면은 얘 다 0이니까 얘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얘는 두 가지로 섞어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적에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적에는 2-2 절대값 x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x축이 있고요. 공간에 그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말과 동치 조건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OR이라고 정확히 표기해줄까? OR, X가 얼마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함수값이 0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그려주고 여기는 지금 찬 점이라는 거 얼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째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 요 녀석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 왼쪽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얘가, 어떤 녀석의 그림인지 여러분은 알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자. 요렇게, 요렇게 그려진 거. 얘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냐? y는 절대값 x입니다. 그러면은, y는 절대값 마이너스 x, 아,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의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 왜래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아 마이너스 2 절대값 x의 그래프는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끔 내려가게끔 그리면 되겠고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 어떻게 이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입을 해봐요. 대입을. 1을 넣어봐요. 0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맞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불변속인 x의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m의 값은 얼마다?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마찬가지인 방법으로 요 녀석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지울게요 우선은. 자, 플레이. 자, 요번에는 빼기입니다. 빼기. 그래서 이거 다시 적으면은 어떻게 요 녀석과 요 녀석, 요 녀석에다가 요 녀석을 뺀 거죠. 요 녀석에다 요 녀석 뺀 거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클 적에 0 빼기 0은 0 됐죠? 그 다음 파란색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겠네.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빨간색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2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뭐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요 녀석 에다가 요 녀석을 빼면은 얼마다? 0이다.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를 빼니까.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땐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1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 녀석 보라돌이로 갑니다. 보라돌이로. 보라돌이로 갑니다. 언제일 때죠? 요 때죠. 요 때랑 요 때랑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요 때. 그리고 요 점은 빈점이라는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때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다? x가 1일 때 함수값이 다다다다다다다 해갖고, 얼마? 2다. 여기 요렇게 찬 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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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가 쫙 가는데 마이너스 1이라 2일 때 지금 불연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의 값은 몇 개? 두 개니까 2. 0 더하기 2는 얼마다? 2다. 그래서 정답은 2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아,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여튼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15번 문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해요.